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와 함께 오후장 현명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중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갑자기 지금 좀 하락으로 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우선은 수급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살펴보면 지금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기관은 처음부터 매도를 했었죠. 근데 외국인은 좀 매수 매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둘 다 매도 금액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놓고 본다라면 기관의 매도가 좀 적다가 조금 늘어나고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수급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 사실은 장 초반에는 괜찮게 올라가고 있었죠. 처음에 바로 장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빠졌다가 다시 위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10시 정도부터 해서 이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는 근데 뭐 크게 뭐 굉장히 많이 우려할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서 드리겠고요. 이 미국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지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7월 7일과 8일 이틀 연속 좀 상승을 했죠. 외국인 이틀 연속 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3일 연속 상승입니다.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대한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조정 나오는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정도였고 미국 시장도 조금 쉬어갔죠.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은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감 줄어들면 다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얘기 다시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쉬는 모습 보여줬는데 국내 시장도 이 마찬가지 미국 시장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니다라는 부분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대체적으로 좀 잘 버텨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코스닥도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위 종목주들 본다라면은 크게 조정은 아닙니다. 소폭의 조정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걸음 쉬어가는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심 있는 섹터 중에 LCC를 좀 눈여겨보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LCC가 2분기 좀 실적 우려가 있는데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2분기 실적이 우려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오늘 레포트도 나왔죠. 그러면서 이 실적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LCC도 오늘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오늘 당장 뭐 매수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하지만 LCC에 대한 부분들 거의 바닥권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은 상황이고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 특히 하반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가 매우 많이 올랐고요. 일본 노선 열리긴 했는데 자유여행이 아니죠. 패키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노선도 아직까지는 조금 의미 있는 개방은 아닌 상황인데요. 하지만 7월부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 하반기, 3분기가 시작되는 7월, 이 동남아 중심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남아 노선 중심으로 이 회복이 된다라면은 3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은 좀 의미 있는 수익성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은 피크를 찍었다가 좀 줄어들 때 LCC도 그렇고요. 다른 항공주들도 기대감도 있었고요. 하반기에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얘기, 생각도 있었는데 의미 있는 숫자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물음표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확실히 숫자가 플러스가 확 커집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커집니다라는 얘기는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이 연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3분기부터는 숫자가 확실히 좋아지는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5월부터 본다라면 미주 노선이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이 7월에는 유럽 노선이 증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우선 장거리 노선들 이 미주 노선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빠르게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LCC 중에서 가장 이 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일본 노선입니다. 일본 노선의 비중은 약 20% 정도지만 마진율이 좋거든요.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기 때문에
일본 이 자유여행이 개시가 된다라면은 이 LCC에 대한 개선 속도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유여행 일본에 대한 자유여행 이 개시 속도가 상당히 이 기대가 이 개시 시점이 이제는 곧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일본 노선 중심으로 해서 실적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체적으로 출항을 하는 노선들을 살펴본다라면은 22년도 하반기는 50%, 그러니까 예년 대비해서 50% 이상, 그리고 23년 상반기는 노선이 거의 100% 정도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는 지금 뭐 충분히 이 관심을 가지셔도 좀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CC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언급해 주셨습니다. 바로자산운송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 오후장 전략과 함께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섹터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